근데 플레이 7.0. 되게 낮은 거예요 지금. 28이래요. 거품 껴가지고. 아 그러니까 28이 강키 닮은 애. 데이드림. 28인가 27. 강키 KD. 키 28인가 27. 딱 나오는 거야. 와 이게 뭐야. 그건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팀 있으니까 좀 그런 거고. 아 저는 그냥 뭐 어떤. 그러니까 플레임도 굉장히 잘하지만은 임팩트가 저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냥 팬으로서 여기서라도 좀 임팩트가 시원하게 개인기를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잖아. 플레임은 뭔가 찍어 누르는 스타일. 네. 킬을 하는 스타일. 임팩트는 탑이지만 전체 판에서 필요한 역할을 묵묵하게 하는 스타일. 네. 차이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팩트 그런 느낌은 네. 맞는데. 그러니까 이건 팀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펜타킬도 했고. 그러니까 누구지? 플레임은 팀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팀이 이길 수 있는 팀이고 임팩트는 이 역할을 해야 SK가 이길 수 있는 팀이고 플레임처럼 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샤이는 잡기지 말래. 제 팀장에서 샤이를 자꾸 맡긴대. 아 샤이도 잘하잖아요. 아 진짜 자다가 잘하는 건가? 탑 잘하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 탑이 강수도? 야, 우리나라 탑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한국 탑이 그건 맞아요. LCS 이렇게 보면 IM에서 딱 느낀 게 그거였다니까. 레오파드가 먹어준다. 네. 근데 레오파드가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탑급은 아닌데. 탑이 우리나라 탑이 특히나 너무너무 강한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 네. 정말 그런 것 같아. 웬만큼에서는 뭐 명함을 못 매니니. 그럼 샤이 던지지 마라 그러잖아 지금. 샤이를 왜 자꾸 끼냐 이러잖아. 거기 말해. 감수를 이렇게 좀. 감수도 네. 잘하잖아. 감수도. 잘했지. 아, 잘했어. 지금 잘할 거야. 잘하길 바래. 진짜 와 이게 한국의 탑 플레이어들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강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뭐 샤이 얘기하면 자꾸 샤이를 왜 저기다 끼냐. 샤이는 지금 낄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럴 정도로. 근데 레오파드가 IM 가서 외국 팀들을 막 하드 캐리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면 레오파드가 잘합니까? 샤이가 잘합니까? 글쎄요. 아, 그 정도야? 아니 근데 그거 나는 샤이야 힘내! 우리나라 사실, 탑이 너무 잘한다는 얘기는 사실 조금은 그 약간은 좀 그 궁금한 게 실제로 선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포지션이 미드거든. 그러니까 미드를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드 맞아. 미드로는 아무리 잘해도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대요. 내가 쟤는 못 이겨. 그게 있대요. 근데 탑은 그건 없어. 플레임이든 임팩트는 사실은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정도 부담은 못 느낀대요. 근데 미드는 그 부담을 느낀대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퍼져나간다는 부담까지도. 원딜도 서포트도 정글도 탑도 아닌데 미드는 그게 있어. 그래서 오히려 탑이 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진짜 특별한 그러니까 게 눈에 띈다는 거 아니야. 0.1%라는 얘기니까 훨씬 더 뭔가 부각이 된다는 거니까. 근데 난 그런 얘기 들어보면 플레임 아까 전에 그 얘기 했잖아. 플레임이 그렇게 해야지만 이겼다고. 플레임은 보통 1-3-1 스플릿이라든지 1-4 스플릿을 많이 했다고 그래갖고 우승까지 가고 해갖고 그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플레임 우승도 했었어? 아닌가? 블레이즈 우승을 플레임 우승을 못했나? 롤챔스는 한 번도 못했네? 우승할 때 오존한테 오히려 뺏기고 플레임이 우승을 한 적이 없어? 롤챔스를요? 우승한 적 없죠? 롤챔스 아니 잼스 그러니까 잼스 우승한 적이 없어 IEM하고 WCG 했다네요 NLB 있죠 NLB는 그쵸? 그럼 블레이즈가 우승할 때는 플레임이 아니었나 그래? 래퍼드였잖아요 1회 우승이다 1회 우승은 신석기구나 신석기 시대였구나 야, 그러면은 CJ 블레이즈가 그 이후로 우승을 못한 거야? 네. NLB 우승. NLB 우승했죠. NLB 우승했죠. 바로 지난 NLB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최근에. 근데 확실히 NLB 우승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쉬운 건 아닌데 블레이즈라는 이름으로 보면은 NLB 우승으로는 만족하면 안 돼요. 위에 내 팀이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5위니까. 5위니까. 나중에 보면. 나중에 보면 5위라는 거기 때문에 실드 어쨌든 제일 오래된 팬덤 싸움이 낮은데 CJ잖아요. 실드가 4강에 있는데 블레이즈는 5위다라는 거에서도 사실은 또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어쨌든 블레이즈는 항상 뭐 낮은 소드 실드보다 우위 막 이런 그때 뭐였지? 블레이즈가 또 우승했었던 게 예전에
그 미국에서 했었던 거 있잖아. MLG. 아, 근데 그때 플레임 대신 샤이가 갔지. 네. 그래서 우승했지. 네. 그때 비자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플레임이 못 갔었고. 샤이가 가서 우승해서. 아무튼 뭐 플레임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 피부가 애기 피부야. 매력 있어요. 광채가 난다. 어떤 매력이 있냐면 얘가 키가 컸으면 내가 봤을 때는 연기 잘했어요. 그 어깨도 좀 넓었으면. 잘생겼어. 몸도 좀 더 좋았으면. 나는 기본적으로 프로게이머, 그러니까 이성들이, 여성들이 느끼는 프로게이머의 기본적인 매력은 몰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지만 뭔가의 진짜 과몰입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몰입하고 거기에 딱 집중한 그런 어떤 분위기, 눈빛 이런 거에 반하는데 얼굴까지 딱 잘생겨 보니까는 거기에 딱 여성 거기 플러스로 플레임이 사투리를 씁니다. 치명적이에요 이거 여자들한테. 아 맞아. 귀염장이에요. 되게 치명적입니다. 그럼. 근데 그걸 일부러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러네요. 그렇지. 귀여워. 네, 그게 치명적이에요. 귀여워. 그게 모든 거 완전 마성의 남자네. 네, 모든 거 완전 시켜주고 마성의 그러니까 남자네. 지금 그러면 LOL 프로 게이머 중에 여자 팬이 가장 많은 선수가 누구야? 와치? 의외로 임팩트? 모르겠는데 나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메라 인색이라고 봅니다. 인색? 인색이요? 네. 팬 많아요. 아, 팬 많겠지. 여자 팬을 얘기하는 거. 여자 팬 불문 그냥. 아니 왜? 여자 팬만 보자고. 여자 팬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OL 여자 팬이 이만큼이면은 플레임 팬이나 와치 팬은 여기서의 여자 팬들의 비율이 높다는 느낌보다는 LOL 별로 안 좋아해도 얘는 잘생겼네라서 조금 좋아하는 이쪽의 팬이 있다면은 LOL 좋아하는 팬들은 어쨌든 기존의 네임밸류에서 좀 캐릭터 있고 이런 선수들 많이 좋아하거든요. 메라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인색은 여기 쉽지 않은데. 나도 인색은 안 근데 기본적으로 항상 만약에 인색이 만약에 여자 팬들이 메라와 인색이 투탑이다. 여자 팬이 많은 거 걸로. 그러면은 인색은 나이스 게임 치면 여자 여친 없는 애들 어떡하냐고. 인색도 여자가 많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지 근데. 내 말은 뭐냐면 얘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가 말하는 건 그건 팬이 아니라 그냥 LOL 팬으로서 그냥 하는 거야. 그렇지. 그냥 우리가 똑같이 말고, 그거 말고 팬놈으로서. 그렇지. 중간 아예 그냥 그렇지. 메라한테 여자 팬이 많은 거는 인정. 오래됐고. 근데 그러면 나는 메라도 순위에서 내려간다고. 그럼 누구야? 나는 플레임이랑 와치가 압도적이지 않을까. 여자 팬이 많은 저도 거는. 개인적으로 플레임 와치 라고 보고 나는 성적이 좀 더 좋았다면 그리고 샤이도 있어. 나는 샤이도 여자 팬 많아. 샤이도 은근한 어떤 귀여워,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플레이마치는 또 약간 그런 거잖아. 샤이가 상남자 스타일, 그러니까 덩치나 이런 것들 상남자인데 그렇죠. 되게 귀염상이야. 느낌, 희동이 느낌 나요. 귀염상이라고. 샤이가. 희동이 느낌 나요. 진짜 희동이 느낌 나고 다른 걸 다 강원도 사람이란 말이야. 제일 이렇게 많은 거는 제가 정확합니다. 닥치고 페이커죠. 여자 팬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최대 모수가 페이커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페이커는 페이커 전 세계에 걸쳐 있는데 요 50개국에 몇만 명이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한국의 매력. 게임 실력으로 막 좋아하는 거 말고 뭔가 총체적인 어떤 남성적인 매력과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 마치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샤이가 우위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거 있잖아. 지나치게 말하자면 잘나면 일단 약간 거부감 들고 거리감 들고. 너무 잘생겼다 이런. 이거는 거. 내가 범접할 수 없다. 근데 샤이는 왠지 내가 꼬실 수 없을 것 같아. 샤이는 왠지 근데 샤이는 나도 왠지 꼬실 수 있을 것 같아. 샤이가 아니야. 그런 느낌도 있지. 에이 그렇게 따지 나머지 애들은 뭐. 아니 근데 플레이 마치랑 비교했을 때 나머지 애들은 내가 꼬실 수는 있지만 꼬시고 싶지 않은 거지. 에이 그런 거잖아. 에이 류 보고 내가 꼬실 수 있지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여자 팬들이면 류 미안하다. 인서가 영어 최선을 다했어.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니 왜냐면은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선수 소개할 때 함성 들리잖아요. 전 페이커를 찝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인생 나왔을 때 하이톤의 함성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는 되게 인상을 받아가지고. 아, 인색도 귀여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캐릭터화 돼서 인색이 웃을 때 되게 귀여워. 그러니까 가지고 싶다는 느낌은 아니지. 다르지 약간 이거랑 샤이랑은 달라. 근데 아무튼 여자 팬이 많아. 가지고 싶진 않지만 구경하고 싶다? 옆에 두고 구경하고 보고 싶다 이런 느낌. 그 정도? 약간 그런 느낌. 카카오도 여자 팬 많지 않나? 카카오 약간 스코어죠? 느낌? 스코어. 스르렁이지. 아 나 스코어. 스코어도 귀여워. 차라리 마파가. 마파? 캡틴 잭이만 잘했어. 아니 인시나무. 마파는 마파가 귀여운 쪽 오히려 그러니까 마파는 오히려 마파 아닌가? 마파는 귀여운데
아빠도 약간 갖고 싶은 느낌. 약간 나요. 연약한 느낌이에요. 아. 스르렁이 인기 많아. 연약한 느낌이어서. 연약한 느낌이어서 그게 여자들이 호불호 좀 갈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여자들의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 어떤 사람은 플레임처럼 꽃미남 스타일이거나 샤이처럼 키도 크고 귀여운 이런 느낌이거나 뭐 왓츠 플레임은 약간 꽃미남 스타일이잖아. 이쁘잖아. 이런 스타일 아니면은 남자니까 마파는 약간 좀 호불호 좀 갈리지. 좀 약간 연약한 스타일이잖아. 맞아. 약간 연약한 것보다 병약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유약한 느낌. 약간 그런. 약간 마파 뭐 파라곤 이쪽 라인. 난 벗겨도 벗겨도 가능성이 있어. 그건 내가. 아니 병약 느낌. 파라곤 약간 좀 그렇지. 파라곤 약간 그렇지. 벗겨는 나는 그래도 급이 다르다고. 나 벗겨도 했습니다. 벗겨도 되게 잘생겼잖아. 저도 웃기만 했습니다. 네. 벗겨는 급이 안 돼. 난 벗겨는 아니라고 보고 잘생긴 급은 아니라고. 벗겨는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괜찮게 생겼네지. 아 벗겨 잘생겼던데 머리. 그러니까 걔가 머리랑 안경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게 핵심이야. 머리랑 안경을 이상하게 한 게 핵심이야. 예쁘게 하고 하면 얼굴 되게 잘생겼어. 그렇게 안 해도 잘생긴 애들 있잖아요. 마이더스 피어도 잘생긴 애가 있던데? 설마 선인은 아니겠지? 아니야. 그리고 이상 내가 잘 모르는 팀 선수인데 되게 잘생긴 선수 봤는데? 백교 난 되게 잘생겼다고 미스틱 아니야? 미스틱은 원래 잘생겼고 미스틱? 미스틱은 뭐 거의 모델 같구만. 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스틱 모델 같더라. LOL이 지금 그 갱맘 어떻게 안 껴주나? 갱맘은 언니 아주 미안하다 갱맘아. 갱맘도 근데 매력 있는 게 뭐냐면 잘 생겼어 갱맘도. 아까 걸로 비유하면요. 그러니까 뭐 갖고 싶지 않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갱맘은 되게 쉽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걔는 그런 매력. 걔 약간 잘 놀 것 같아. 아니,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가 이렇게 놀 것 같아. 쉬운 남자 스타일이야. 인기 느낌 있잖아. 약간 놀 것 같고 막. 잘 놀 것 같고 막 느낌 아니까 막 잘 모르는 애들보다 잘 아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일 수 있잖아. 의디 그런 것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그 여성 팬들도 게임을 잘하는 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서. 그쵸, 그것도 있지. 실력이 일단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나오고 있는 팀 안에서 뽑아야지. 근데 봐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챔스 기본적인 챔스의 근데 여기서도 그럼 사강도 비난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팀 올림푸스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승급 우승을 해봤던 이런 근데 사실 미스틱도 우승을 한번 해봤다면 얘는 내가 보기엔 플레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으로 가지고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많이 안 까져서 그렇지. 내가 인터뷰를 해볼 어떤 것도 없고 결승에서 뭔가 자기를 어필할 만한 것도 없으니까 미스틱 같은 외모를 가졌는데 우승도 하고 막 이랬다 이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 팬덤의 모순은 그냥 성적에 따라 간다고 생각하고 그 팀 안에서 맞아. 외모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 형은 어땠어요? 어? 형은 어땠어요? 뭐, 스타 아저씨로 여자 팬 없었어요? 남자 팬들이 일단은 압도적으로 많았지. 난 필요한 만큼 있었지. 진짜 여자 팬 없었어요? 아 필요한 만큼 많았지. 있었다고. 여자 팬도 없었지? 많았지. 아 필요한 만큼 형 있었어? 아 필요한 만큼. 여기서 있었다고. 필요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은 진짜 성적이 중요하구나. 형이 있었다면 나 정말 성적이 중요하다고 한 표를 주고 싶네. 그럼 성적 순위라니까 정말.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 성적 높은 가장 높은 팀 안에서 성적 순 그 중에 그 순서를 매기는 거 실제로 챔스에 올라간 선수들 중에 잘생긴 평가가 아니라 성적이 제일 좋은 팀 안에서 그 다섯 명이 됐든 여섯 명이 됐든 그 안에서 잘생긴 선수를 좋아하는 거야. 그건 맞는 거 같아. 제가 인생 얘기하는 것도 그거 인생 잘하니까 맞아. 그렇게 된 거죠. 맞아. 맞는 거 같아. 그 안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인생의 매력이 있으면은 그런 거 포지션을 같아요. 차지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지금도 뭐 팬들 함성 많은 건 CJ 아니야? 아니요. SK가 이제는 넘어갔어? 넘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죠. SK가 최고예요. 저도 그래도 CJ가 난 그거 좀 집중해서 봤거든요. 그런 근데 거 그래도 어쨌든 CJ가 성적이 안 좋고 부진해도 CJ 팬들은 여전히 있잖아. 그건 있죠. 그건 확고하죠. 그러니까 되게 성적 대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고죠. 되게 열정적이던데 CJ는. SK는 어쨌든 지금 많아. 최고의 팀이고 잘하니까는 팬들이 많은 거는 뭐 그렇죠, 당연한 SK도 거고 그렇고 당연한 거고 전체 수가 많은 거고 그러니까 CJ는 성적과 상관없이 팬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팬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좀 더 나아간 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CJ가 제일 많다고 봐야겠다. 나중에는 팬클럽끼리 대항전 해도 재밌겠다. 이번 시즌으로. 우린 보라색 분석, 얘는 노란색 분석. 아니 LOL을. 그러니까 LOL로. SKT CJ 팬클럽. 팬클럽 대표. SKT 팬클럽. 그 뒤에서 선수들이 막 코치해주고. 재미도 없겠지. 자기들은 재밌을 거 아니야.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예민하게 많이 써요. 이번에도 뭐였더라? 페이스북에 이제 무작위로 친추 많이 받다 보니까는 자기들끼리 엄청 싸워요.
어디 팬이나 어디 팬이나 개념 없이 댓글 쳐달고 돌았네 막 이러면서. 진짜? 네. 뭐 그것도 있었는데? 무섭다. 아 최병원 코치가 뭐 고생했고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말해서 페북에 그런 걸 썼는데 누가? CJ짱짱이라고 거기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삼성 팬인지 뭐 그분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되게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되게 예민해요 팬덤들끼리는 이미. 원래 그 재미야. 그럼? 야구도 그러잖아. 그럼? 그렇게 뭐 물고 뜯는 재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스카 화이팅! 브라질 월드컵 화이팅! 갑자기 오스카 나도 오스카 팬이야. 오늘부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포텐 있는 거는 KT라고 보는데 나는 성적만 나. 왜냐면은 CJ는 CJE 팬이라기보다는 이제 MIG 아주부 요 팬들을 이렇게 제일 먼저 자리 잡은 거고 예. SK는 뭐 팀 구단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성적이 최고니까 지금 이런 거라고 보면은 KT는 원래 KT 팬들 있잖아요 또 그 팬들이 이렇게 그리고 같아.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시스템도 있고 문화도 있어가지고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면 이렇게 되게 잘 될 것 같아서 KT 정도는 빠르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뭐 그런 팬들 팬덤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1 때부터 여태는 있었는데 LOL에서는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IM 이렇게 보면은 오래된 팀들이잖아요. IM 같은 경우도 팀오피서부터 이렇게 쭉 했었던. 그래서 IM 같은 경우도 팬들이 보면 IM을 좋아하는 팬들은 SK가 이기고 이럴 때 응원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IM을 응원해. 그리고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런 IM 팬분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IM 팬이라는 거에 네. 애정도 있고 진짜 자부심. 약간 레어 느낌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우리 형 막 진짜 IM은 IM 팬들이 약간 의리가 있어. 아니, 의리 의리. 맞아 의리. 의리에 배신할 팬들. 수가 없는 거야. 역캠 BJ 조용히 보다가 뜨면은 약간 좀 발로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치. 다들 좋아하면 재미없고 나만 좋아하고 몇 명만 좋아해야 뭔가 같이 IM이 그런 느낌이야. 근데 IM이 뭐 스폰 문제나 이런 것도 지금도 멤버들이 많이 안 바뀌고 또 감독님 아래에서 오랫동안 하던 선수들이 계속 똘똘 뭉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지금도 뭐 작은 스폰이라 작은 스폰도 받아서 그렇죠. 방송도 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챔스는 꼬박꼬박 잘 가고 의리? 그러니까 뭔가 좀 짠한 것도 있고 더 잘 됐으면 하는 이런 응원하는 게 팬들, IM 팬들한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IM이 선수를 진짜 잘 안 바꾸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그런 정이 더 많은 가는, 맞아요. 더 많이 가는 거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IM 의미에서, 잘 될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스카 화이팅.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브라질 월드컵 혹시라도 오스카를 팀에서 보게 된다면 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IM이 8강은 참 꼬박꼬박 잘 가죠. 한 팀이 NLB 가고 한 팀이 8강 가고 약간 네. 그런 느낌이죠. 항상 그 챔스를 간다는 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럼 IM은 진짜 진짜 대단한 거예요. 거야. 한 번도 안 빼는 거. 그리고 선수도 그렇게 많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 멤버가 그 감독님 IM 감독님 강동원님이 진짜 의리파예요. 의리? 네 정말 맞아 맞아 정말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강동원 감독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IM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선수들을 좀 계속 좀 그걸 해라 믿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선수들 믿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언젠가 저는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8강급 챔스 8강급 가는 것도 쉬운,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8강 가는 더 잘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좀 오전처럼 그럼요. 오전도 MVP 그렇게 힘들다가 MVP 오전으로 어쨌든 타이틀 붙이고 그런데 이제 삼성으로 이렇게 되고 IM도 그 전철을 밝겠죠. 멤버 교체는 안타깝죠.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MVP 오전도 멤버 교체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뭐 대폭 막 그 자주 바꾸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예. 하긴 해야 돼. 하기는 해요. 조금씩 하고는 하고 있죠. 일산 너무 안 해. 일산 마타 카드 정도 하나 뽑는 걸로 IM도. 그러면서 IM은 진짜 매드라이프 안 하긴 해. 1, 2시즌 매드라이프 정도. 예, 1, 2 메라 정도. 그때가 좋았죠.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는 없어. 확실히 훨씬 형 말대로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적절한 선수 영입은 필요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아무리 끈끈한 정으로 의리를 뭉쳐있는 팀이라 하더라도 성적이 계속 안 좋으면 와야 되거든요. 적당한 수준의 성적을 꾸준히 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계속 지면은 아무리 우리끼리 친해도 좀 그렇게 되죠. 1-1 메라 뽑으면은 강동원 눈에 의리가 있지. 1-1 서머 미드킹을 뽑겠습니다. 될 것 같아. 1-1 미드킹 최고죠. 그러니까 괜찮죠. 10 라일락. 10 라일락 11 미드킹. 이렇게 가잖아. 맨 안 부럽지. 강화는 하지 마세요. 그대로 쓰십시오. 파이팅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LCS가 새벽 1시부터 진행이 되는 관계로 네, 조금 일찍 정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파워랭킹이나 뭐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네. 디아3 얘기도 사실은 하면은 할 얘기 많을 텐데 네. 그럼 다음 롤로아에서 그럼요. 네. 언제나 롤로아는 계속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LCS 이어지는 1시부터 이어지는 LCS 방송도 많이 들으시고 에스퍼란자 조이러. 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에스퍼란자가 그 절대 뭐 홀스 형한테 맞거나 아니면은 갈굼을 너무 많이 당해서 울다가 눈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어요. 네. 알레르기 의리기가 있어가지고. 알레르기. 네네. 눈이 그렇게 된 거니까. 아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절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이러 에스퍼란자. 네. 헬스 클럽을 끊어서요. 네. 맞아요. 김동수 트레이너와 함께. 아. 살 빼기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 여기로? 네, 새마을? 여기로. 저도 다니고 있잖아요. 같이 그러면 4시 핏돌까지 저 요새 낮에 4시. 요새 낮에 한 2시간 김동수 트레이너가 시간을 딱 재서 셋을 책임지고 네. 네. 감량을 딱 시키면 결국 운동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거 없고 꾸준히만 갈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꾸준히 못 가서 그래요. 현대인들은 꾸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을 딱 정해서 그렇죠. 김동수 트레이너가 일주일에 한 3번만 해도 돼요. 아이 그냥 10분을 가더라도 매일 가야 돼요.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야. 일주일에 뭐 세 번만 트레이너들이 그 얘기는 일주일에 세 번만 제대로 운동하면 돼요. 그 얘기 하잖아요. 함정이에요, 함정. 걔네들은 돼. 근데 이게 걔네들은 돼. 일주일에 세 번 운동해야 되는데 네. 일주일 내내 식단을 지키면 돼요. 근데 그 세 번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세 번이면은 우리가 생각해서 자 오늘 갔으면은 내일 쉬고 모레 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일을 쉬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세 번이 남아있으니까 그 내일도 쉬어도 되니까 네. 그 다음에 가면 돼. 주말에 몰아서 하면 돼. 다음 주에 5번 가면 돼.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알아서 니들이 할 거야. 사장님이 아니잖아. 하고 있어. 마치 사장님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돼. 사장님도 해야 됩니까? 네. 얼른 끊으세요. 쉰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운동을.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가서 샤워만 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가야 돼. 저도 중요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날씨 운동 하기 좀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에스퍼란자만큼까지는 안 돼 안 쪘으니까 에스퍼란자가 다이어트를 뭐 이렇게 좀 제대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저희가 한 달 2주 전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식단 조절을 그래서 1일 1식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1일 1식을 이만큼씩 먹나 봐. 근데 1식이 한 끼의 1식이 아니라 1식으로 부페를 먹는 말이야. 애가 식단 조절이 진짜 현대인은 식단 조절은 어려워. 전혀 변화가 없어가지고. 운동이 최고야. 그리고 나는 그리고 에스퍼란자가 좀 친해질 만한 이유도 있고 그 매치업으로 인한. 아 여러분 에스퍼란자 둘이 된 거 동성 때문도 절대 아니라는 거. 에스퍼란자랑 친해질 만한 계기도 필요하고. 피그베어는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롤로아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저희 방 안 끊고 LCS 바로 진행되니까네. 네 여러분들 추천을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